푸르던 들판에 황금빛이 내렸습니다. 벼가 누렇게 익어 수확을 하는 가을이 되면요, 어른들은 일손이 바빠지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 계획을 짜죠. 추수가 끝난 논은 좋은 놀이터가 되거든요. 사남매도 오늘 논으로 놀러 나간답니다.
얘들아, 배추밭으로 와. 어이 와. 너 치마를 한번 입어볼까? 야, 너 한번 치마를 입어볼까? 내 예쁘지 않아? 이 말 하면? 이거 입을 거야. 태다가 빨리가 이상해. 얘들아, 나랑 보자. 배추 따라가자. 와. 바람이 차가워지면 배추는 달콤하게 살이 올라요. 겹겹이 속이 꽉 들어차서 무거워지죠. 배추 뽑으려면 우리 사남매 힘께나 써야겠는걸요. 배추 얘들아, 이리 오너라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잘 왔어. 배추 뽑아. 배추 너희가 냉겨봐. 냉겨봐. 이렇게 손으로 밀어봐. 밀어. 옳지. 옳지. 아이고, 잘 미네. 나 해라양. 어, 그래. 어, 밀어봐. 아이고, 아유, 잘 생겼지, 배추가. 나는 요거 맞다. 시온 누나, 알겠어 누나. 나 이쪽에 잡을게. 야, 가볍다. 가볍더라. 아, 그래도 좀 가벼운데. 와, 많이도 했네, 많이도. 이거 다 나눠 먹자. 응. 타랑이 먹어. 배추랑 짝꿍이라고 할 수 있죠. 무도 튼튼하게 잘 자라 사남매를 기다리고 있답니다. 이게 바로 인삼만큼 좋다는 가을무예예요. 아,
고양이 힘을 한번 뽑아볼래? 난 고양이 이상해. 같이 뽑아보자. 자, 어떻게 돼? 이야, 이야, 우와, 엄청 잘 뽑았네. 못 뽑았다. 됐다. 한번 두 개를 뽑을겠어. 가자.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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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차, 형, 차, 형, 차.